듣습니다. 성공을 부릅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네. 어제 속보로 전해드린 북한의 도발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40분쯤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 한 발이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합참은 추정하고 있고요. 8시 39분쯤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도 더 쐈다고 밝혔습니다. 동서해안에서 동해상을 향해서 또 포를 쏘는 도발도 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저희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워낙 그간은 휘발유에 비해서 좀 쌌기 때문에 서민연료 뭐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휘발유보다 비싼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물이나 택배 차량 같은 생계형 운전자들 상당히 고통이 클 것으로 저희들도 짐작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1,659원이 뭐 서울시가 아니라 전국 평균입니다. 경유는 1,874원이니까 리터당 이게 200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심지어 제주도에서는 300원 넘게 휘발유와 경유 가격 차가 납니다. 이게 원인부터 향후에 언제까지 이런 역전 현상이 계속될지 오늘 좀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팀의 김태헌 연구위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뭐 정유사에서 원유 수입하고 이걸 정제해서 판매하는 건 비슷할 텐데 왜 휘발유 가격은 요즘 계속 내려가고 경유 가격은 뭐 꾸준히 올라가거나 적어도 내려가질 않습니까? 예. 예. 그 지금 이제 경유 가격이 예.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예. 있는 그런 가장 큰 원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유럽은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석유도 기본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예. 경유 차량이 이제 특히 유럽이 많은데 예. 러시아로부터 원유도 수입을 많이 하지만 예. 경유를 하루에 약 한 40만 배를 정도 수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의 경우에 예. 40만 배를 정도 수입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예. 전체 수입 경유의 한 60% 정도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유도 러시아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고 경유도 수입 의존도가 높은데 예. 이 부분이 이제 즉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면서 예. 서방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하게 되고 예. 이러면서 경유를 포함한 석유 제품 수입이 이제 시장에서 이제 감소를 하게 되고 예. 그것이 이제 석유 공급이 감소하니까 가격이 예. 경유 가격이 특히 오르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유럽의 경유 수요를 꼽아주셨는데 유럽 디젤 차량이 많은 이유가 그 클린 디젤이라 그래서 다른 대륙에 비해서 경유 수요가 더 많았던 이유가 그 디젤 차량이 워낙 많이 보급돼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유, 뭐, 아시다시피 유럽은 말씀하신 대로, 클린 디젤이라고 해서, 예. 경유가, 그 연비가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터당 탄소 배출량이 더 적습니다. 그래서, 예. 정책적으로 많이 보급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이긴 한데, 그냥 막연히 드는 생각은 우리나라 정유사가 기름을 들여와서 정유해서 수출을 많이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정유사들이 정제한 경유를 국내로 돌리면 가격이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럴 수는 없습니까? 예, 예. 이제 지금 우리 석유 시장은 예. 시장이 이렇게 국내에 한정이 돼 있지 않고 해외에 수출을 할 수 있는 예.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예. 정유사가 해외 가격이 오를 경우에 수출을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국내 가격과 이제 국제 가격이 이제 같은 추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싱가포르 국제 가격을 보면 예. 경유의 가격이 휘발유보다 한 50% 정도 더 비쌉니다. 지난 1월 경우에는 예. 약 한 2% 정도 경유가 더 높은 상태. 그러니까 휘발유와 경유의 격차가 거의 없는 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국제 가격인데 예. 그런 부분이 이제 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국제 가격 자체가
워낙 이제 경유 가격이 이제 비싸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유사 입장에서도 뭐 굳이 예, 예. 돌릴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 맞습니다. 예. 유럽 수요가 이제 최대 원인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그것 말고 경유 가격에 영향 미치는 요인은 또 뭐가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제 경유 가격이 이제 그렇게 이제 또 좀 격차를 벌리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예. 국제 가격 유가가 급등하면서 예. 정부가 지난 그 5월에 예. 이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예. 좀 더 확대하게 됩니다. 그게 예. 지금 현재 그 이주 기존에 가격에서 37% 정도 예. 유류세를 이제 인하하게 되는데 예. 휘발유의 유류세가 820원에서 516원, 경유의 유류세가 581원에서 369원, 그러니까 휘발유는 304원 인하하고 경유는 212원 인하합니다. 예. 그런데 휘발유의 그 인하 폭이 더 큰 거는 휘발유가 기본적으로 예. 그 세금이 높기 때문에 이제 휘발유의 인하 폭이 더 큰데 예. 결과적으로 휘발유가 그 이제 또 동일한 비율로 인하를 하다 보니까 휘발유의 그 세금 인하 그 폭 자체가 예, 액 자체가 더 커졌습니다. 약 92원 정도 되는데 예. 92원 더 인하하면서 예. 지금 격차를 휘발유와 경유의 이제 가격을 격차를 벌리는데 좀 더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국내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세금 비중이 더 큰데 이게 역으로 이걸 인하하는 과정에서는 세금 인하 폭이 휘발유가 더 커지는 또 희한한 현상이 벌어진 거군요. 네, 예, 예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그런데 이제 지금 사실은 여전히 이제 휘발유가 예. 휘발유의 세금이 예. 경유보다는 약 147원이 더 높습니다. 그렇다면서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하 효과도 경유보다 휘발유가 커서 가격 역전에 한몫하고 있는 셈인데, 근데 이게 많은 이제 생계형 운전자분들 관심사는 언제까지 갈 거냐? 뭐 워낙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돌발 변수가 생긴 것도 있지만 이게 지속되면 고통이 계속 커지니까 언제까지 갈 거냐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건? 예, 지금 이제 가격이 지난 3월부터 예. 경유의 경우에는 예.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제 예. 대체재로 이제 경유가 사용이 되면서 예.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에 따라서 경유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더 이제 상승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예. 최근 들어 좀 더 이제 상승하게 된 거는 예. 이제 겨울철이 되면서 재고가 그렇게 경유의 재고가 좀 더 이제 줄어들고 이것 때문에 이제 경유가 더 이제 상승을 하게 됐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겨울철이 뭐 이제 겨울에 진입을 하니까 겨울철에는 예.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 지난 5월 말에 예. 지금 유럽연합이 예. 러시아 원유 그리고 석유 제품에 대한 금수 조치를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일부 유예를 주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유는 6개월, 예. 석유 제품은 8개월을 유예를 한 부분이 있는데 예. 그게 석유 제품의 경우에도 내년 2월이면은 이제 수입 금지가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내년 2월 5일부터 다시 수입 금지를 예.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예. 향후에는 좀 더 타이트해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 당분간은 경유가 이제 이렇게 또 높은 경유 가격이 지속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적어도 이번 겨울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을 예, 예. 해주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 경유 보조금이라 그래서 리터당 1,700원을 넘기면 절반 정도를 정부가 보조해 주는 대책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 뭐 효과가 별로 없는 모양이죠? 예, 이제 그 1,700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예. 보조를 해주는 그런 이제 대상이 예. 뭐 화물차, 버스, 택시 같은 그런 운송업자에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 이제 경유 승용차를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예. 실질적인 어떤 혜택이 되지 못하니까 예. 좀 아무래도 한계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겠군요. 그 경유차 운전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생계형 차량 운전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꽤 이게 체감 물가에는 영향을 크게 주고 있거든요. 주변을 살펴봐도. 네.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가 5.7%인데 이게 물가에도 꽤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소비 자체에도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예. 예. 예, 그렇게 지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 예. 지금 안타깝게도 이제 국제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예. 이런 부분이 그 거시경제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예. 물가도 올리고, 예. 그리고 소비고 줄이고, 예. 이런 부분이 영향을 이제 줄 수밖에, 뭐 당분간 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대안이 별로 마땅치가 않은 상황인데 네. 그 또 하나 사태를 좀 악화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이건 전혀 다른 환경정책 차원이긴 합니다만 디젤 차량과 관련한 그간의 여러 가지 혜택들 같은 게 많이 이제 축소되는 흐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 과거에 이제 디젤이 이제 그 연비가 휘발유보다 네. 높은 어떤 그런 측면이 있어서 네. 이제 정책적으로 보고받은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렇죠. 지금 이제 대기 오염 물질이 원래 이제 기준치보다 많이 배출되는 그런 차량 그 디젤 차량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는 이제 그 디젤 차를 오히려 이제 보급을 장려하지 않고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거기다가 전기차가 예. 지금 많이 보급되는 상황이어서 예. 지금 디젤 차량에 대한 혜택은 점점 이제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딱히 지금 국제시장 상황을 보면 상황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뭐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계형 운전자들을 위해서 이 경유차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좀 정책적인 지원 같은 게 필요하진 않나요? 어떻게 보세요? 예. 예. 지금 이제 국제 가격이 지금 이제 상승한 것이 이제 가장 큰 원인이고 정책적으로 예. 예. 이미 지금 그 지금 이제 보조금, 육아 보조금을 예. 좀 더 추가적으로 더 이제 상향 조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 더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말씀하신 게 1,700원으로 예. 이제 낮춘 걸 말씀하시는 거죠? 1,700원 이상 되는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 예. 이제 유가 보조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예. 예. 그런 부분에 그게 대해서 확대된 거죠. 예예. 예. 예. 그렇죠. 결국은 이제 소비자가 뭐 이렇게 대중교통을 좀 더 이용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이제 될 수가 있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예. 이제 상대적으로 적은 트럭 이런 예. 부분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예.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는 없어서 예, 안타까운 그러네요. 부분이 있지만 예. 정책적으로 지금 현재 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네. 8784번님은 자영업자들의 경유값 인상도 문제지만 겨울 다가오면서 등유 가격 계속 오르고 있다고요. 이게 농민들한테는 큰 이슈거든요. 보일러 난방, 비닐하우스 난방. 이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해주셨는데. 등유 가격 흐름도 그렇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김태원 연구위원과 함께 경유 가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